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죠. 그나마 저는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 아닌데도 이렇게 더운데 더위에 약하신 분들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방차차에서 여름 특집으로 더위에 지친 당신에게 추천하는 추리소설과 스릴러 소설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추리소설이나 스릴러 소설을 꼭 여름에 읽어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뭐 봄에 읽어도 가을이나 겨울에 읽어도 되죠. 하지만 이렇게 더워서 힘이 빠지고 넋이 나갈 지경일 때 뭔가 집중해서 읽기 좋은 책, 거기에 약간의 오싹한 기분까지 들게 하는 장르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건 추리소설이나 스릴러 소설이겠다 싶어요. 재미있고 좋은 추리소설이나 스릴러 소설이 참 많은데 그 좋은 것들을 다 소개할 순 없겠죠. 그렇다고 꼭 순위를 붙인 건 아니고요. 오늘 세 권의 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혹시나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책 소개만 하고 절대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이거 재밌겠는데 싶으신 분은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겠죠. 오늘 소개하기 위해 준비한 책 세 권은 나를 찾아줘, 용의자 X의 헌신, 그리고 막내인입니다. 이미 책을 보셨을 수도 있고 영화를 통해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영화화되었다는 건 그만큼 드라마틱한 구조의 이야기라는 거겠죠. 먼저 나를 찾아줘를 소개해 볼까요? 길리언 플린의 나를 찾아줘는 아마 영화로는 웬만하면 보셨을 거고 이미 책으로 보신 분들도 꽤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 쪼는 맛이라고 할까요? 심리 스릴러 특유의 리듬감도 좋고 캐릭터들도 신선해서 영화도 재미있게 봤지만 책도 역시나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책에서는 영화에서보다 주인공의 심리에 대해 더 상세하게 따라가 주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 읽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분량이 적지 않았지만 한 번에 읽어버렸습니다. 결혼 5년차 부부 닉과 에이미는 겉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5주년을 맞은 그날 갑자기 에이미가 실종됩니다. 에이미는 결혼 기념일마다 곳곳에 힌트를 숨겨 선물을 발견하도록 해왔는데 그 힌트들을 찾으며 에이미를 따라가 보지만 그럴수록 점점 남편 닉이 용의자로 몰리며 궁지에 빠지게 되죠. 나를 찾아줘의 원제는 Gone Girl입니다. 국내로 들어오면서 나를 찾아줘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제목이 참 잘 지어졌죠. 마치 보물찾기 하듯 힌트들을 숨겨놓은 에이미가 나를 찾아달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나 스스로를 찾고 싶어하는 주인공의 심리를 뜻하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영화도 그렇지만 원작 소설 역시 웰메이드 작품이 분명합니다. 아직 직접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올여름이 다 가기 전에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일본 추리소설계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의자 X의 헌신입니다. 용의자 X의 헌신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대표작으로 2008년 일본에서 동명 타이틀로 영화화되어 꽤 흥행하기도 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도 영화화가 되었다는데 그건 몰랐네요. 하여튼 용의자 X의 헌신은 그냥 추리소설이라 하기엔 뭔가 낭만적이고 낭만적이라기에는 또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짧게 줄거리를 요약해보자면 비범한 두뇌의 소유자지만 평범한 수학교사로 살아가는 이시가미는 옆집에 사는 하나오카가 일하는 도시락 가게에 거의 매일 들러 도시락을 사가곤 합니다. 그렇다고 딱히 그녀에게 특별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건 아니죠. 하나오카는 5년 전 이혼을 하고 중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남편이 찾아오죠. 남봉꾼에 늘 하나오카를 괴롭히고 돈을 뜯어내던 그와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하나오카와 딸 미사토는 그만 그를 죽이고 맙니다. 소설의 초반에 이미 피해자와 살인범이 노출된 셈이죠. 그리고 옆집에 살던 이시가미가 이를 눈치채고 이 모녀를 도와 알리바이를 만들고
사건을 스테이징을 합니다. 사건은 이미 발생이 되었고 이를 추적하고 밝혀가는 과정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게다가 이시가미가 왜 그런 걸까에도 관심이 가죠. 추리소설은 범인이 누구인가를 밝혀내는 것과 이미 범인을 드러내놓고 그 과정을 추리해내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용의자 X의 헌신과 같은 류를 더 선호하는 편이라 더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막내인입니다. 앞서 소개한 두 권의 책도 두께가 만만치 않았는데 막내인과는 비교 불가입니다. 7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다 보니 읽을 때 손목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700페이지라는 말에 벌써부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으니까요. 막내인의 영어 제목은 인더넷, 우리말로 하면 네트워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인터넷에 의한 살인을 소재로 한 추리소설입니다. 평범한 여중생 샤오원이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합니다. 가해자가 바로 구속되지만 이것은 사건의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샤오원의 자작극이었다는 게시글이 익명 게시판에 올라오며 샤오원은 엄청난 괴롭힘에 시달리다 결국 투신자살하게 되죠. 그렇게 샤오원이 자살을 하면서 소설은 시작됩니다. 샤오원의 언니 아이는 동생이 자살한 원인을 밝혀내 복수하기 위해 전통적 방식의 탐정이 아니라는 아내를 소개받습니다. 막내인의 작가 찬옥게이는 홍콩 작가입니다. 그가 그려내는 막내인 속의 홍콩의 모습들, 홍콩인들의 일상들도 새로웠습니다. 막내인은 익명성 뒤에 숨어서 평소와는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는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인 군중들의 모습, 마치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을 네트워크를 타고 옮겨놓은 듯 생생하게 묘사하며 인간 심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몰입도 높은 소설이었습니다. 찬옥게이의 흥미로운 작품들이 꽤 있어서 기회가 되면 찬옥게이의 작품들을 모아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소설 세 작품 어떠셨나요? 마음 같아서는 열 작품쯤 소개를 하고 싶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힘드실까봐 오늘은 살짝 맛보기라 여기실 정도로 짧게 진행을 해봤고요. 가끔 이렇게 좋은 책들을 모아서 책 추천도 하고 한 작가의 책들을 함께 모아서 소개하는 코너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해외 작가들의 작품들이었는데 다음에는 국내 작품 중에서 꼭 눈여겨봐야 할 추리소설과 스릴러 소설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방 차차가 날이 갈수록 다채로워지고 있죠. 다채로워지기 위해서는 제가 읽어내야 할 책의 양이 엄청 많아지고 있네요. 그래서 요즘 저의 취미는 독서, 저의 특기는 독서, 올여름 저의 휴가는 독서가 되겠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다음에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